안녕하세요. 오늘은 손 마사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잠깐! 손 마사지 하기 전에 핸드크림으로 손을 부드럽게 해볼까요? 파시 핸드크림이에요. 피부에 보습과 윤기를 부여하고 쉐어버터 성분이 수분 증발을 막으면서 영양을 공급해줘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어요. 바이올렛 밀크, 스트로베리, 자모, 스피치 5가지 향으로 나의 취향에 맞는 핸드크림을 선택해보세요. 먼저 피치향 핸드크림으로 손 마사지를 해볼까요?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하면 변비에 걸리기도 쉽고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통에 걸리기도 쉬워요. 그래서 변비와 생리통에 좋은 복숭아 향으로 손 마사지를 해볼게요. 먼저 손등 중심에 있는 뼈의 양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줘요. 만약 옆구리가 걸리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의 밑둥과 새끼손가락의 밑둥을 눌러줍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깨 근육이 자주 뭉치잖아요. 이럴 때 신경안정 효과가 있는 라벤더 향을 사용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경직과 근육통에 좋은 작용을 해줍니다. 먼저 집게손가락의 밑부분을 꾹꾹 눌러 주물러주세요. 새끼손가락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그런 다음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한 손가락씩 뒤로 젖혀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향의 핸드크림을 이용한 손마사지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피로감을 느낄 때 핸드크림 하나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유용한 꿀팁이네요. 그리고 파쉬 핸드크림만 있으면 손에 건조함 때문에 주름이 생길 걱정도 없어요. 파쉬 핸드크림은 주름 개선 기능까지 있거든요. 어때요? 확실히 바른 손이 맨들맨들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 파쉬 핸드크림으로 윤기 있고 부드러운 손피부를 만들어보세요.